1층이라도 가보자. 맨날 0층이었단 말이야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. 아, 캐리아님이 만든 거예요? 캐리아님? 캐리아님 정도는 돼야 쓰는 거지. 야, 너네가 쓰면 되겠니? 빼빼빼빼빼. 아, 이거 끌려버렸네? 이런 거 끌리면 안 되는데. 공 없는데, 지금? 아이고. 와, 이거 개 운빨로 살았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미친 날뛰고 있습니다. 왠지 게임이 너무 힘들군요. 제압되었습니다. 뭐야, 나 왜 트리플이야? 빼줘. 드레스가 필요 얼룩사원. 위험해 보이는 눈인가? 다행이긴 한데. 용은 못 먹겠다. 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되나? 아유, 깜짝이야. 나 이거 집 간다. 나 이거 돈 너무 많아. 어, 비상 탈출. 야, 라이즈야, 진짜 지렸다, 이거. 이거 진짜 망하는 각이었는데, 너 덕분에 살았네? 이거 쌈싸 막히는 거였는데, 라이즈가 궁 잘 썼다, 이건. 아! 아! 그래도 한타 이긴 것 같은데? 야, 이거 억제기, 끝내는 거 힘들어도. 끝내는 거 힘들어도, 억제기라도 뚫자, 얘들아. 아, 이거 또 끌려버렸네. 아, 너 왜 이렇게 잘 끌리냐? 너무 자석이야. 아이고, 에코야, 넌 또 왜 그래? 용 줘야겠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궁을 날려버려가지고. 아, 뭔가 아쉽다. 아, 이거 뭔가 큐핑하면 더블 날 것 같은데. 사거리 짧아. 데미지 보이시나요? 이게 중후반의 막타큐 데미지예요. 캐틀 바로 빈사 만들었죠?
느릴 텐데. 저 방관이라 조금 느리거든요. 근데 해도 될 것 같긴 해. 블루죠. 계속 블루자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빼고 오면은 잡자. 아, 저걸 못 잡네. 방금이 못 들어오게 막는 궁이거든요. 그러니까 못 잡아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게임은 끝난 것 같네요. 방감미포한테는 이거 밀시간 주면 안 되거든요. 보이시나요? 미는 속도? 안 됩니다, 이제. 이겼어요. 역전. 와, 100점이다! 1층이다! 후! 에이드갭! 나왔다, 라이즈. 원딜이 보살이다. 내가 진짜 많이 참았다. 라이즈 진짜 이러면. 그 좀, 어우. 라이즈님, 수고, 수고. 어, 딜량 1등, 휴. 어, 다행이다. 아, 1층 왔네. 1킬 11데스. 야, 에코소포 왜 뽑았니? 야, 이거 진짜 나 너무 힘들었다. 힘들다. 아, 네, 말씀해드릴게요. 집공은 말 그대로 한 명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1점사 하기 좋다,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. 1점사 하기 좋다. 미포 후에도 집공 스택이 쌓이니까 Q평평이나 평Q평 뭐 이런 식으로 터트려서 한 명을 빠르게 잡고 계속 그 줄줄이 쏟아지지 마냥 잡겠다, 이런 느낌으로 직공을 두는 거고, 정복자는 약간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. 지속적인 그 딜링을 하기 위해 이코어를 피바라기로 올려서 흡혈을 극대화하고 내 유지력을 또 극대화시켜서 계속 스택을 유지하면서 싸우겠다, 이런 부분에서 쓰는 거예요. 단 직공은 그냥 어느 상황이나 좀 쓰기 무난하지만 정복자는 아니에요. 물몸이 많으면은 정복자를 들기가 힘들어요. 스택을 쌓기 전에 다 끝나고 정복자 효율 보기도 힘들고. 그런 부분에서 정복자는 좀 탱커 많을 때, 적팀 서폿이 뭐 알리스타다, 탑이 뭐 문도, 사이온, 오른 뭐 이런 거다, 이런 거면 할만해요. 적팀이 탱커 2명 이상의 좀 유지력이 괜찮은 조합이다 하면 그때는 정복자를 꺼내서 나도 유지력으로 쇼고 보면서 효과를 보겠다, 이럴 때 정복자 쓰는 거고. 치속은 짧게 말씀드릴게요. 미포한테 안 어울립니다. 쓰지 마세요. 지금...